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일요일 날마다 나오는 CBS 노컷 뉴스 의뢰 알렌서치가 발표하는 거죠. 요걸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역시 좀 떨어지고 있네요. 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이 지지율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요, 지지율의 어떤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모든 지표는 우리가 다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비명계들 움직임이 집단의 추세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탈당이요. 제가 보기에는 탈당 또는 신당 창당, 뭐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간 연말을 계기로 해서 이 정치권에 빅뱅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민주당 내 동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요, 지금 이제 우선 이준석이가 신당론을 띄우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TK 지역에서의 지금 이제 신당론,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어렵다, 이게 전반적인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요, 옛날 자민련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어린애가 들어도 말이 아니, 어떻게 자민련의 JP하고 이준석이 애숭이하고, 더군다나 이 자질면에서, 인간적인 자질면에서 JP하고 이준석이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요, JP가 이거 지금 살아계셔갖고 들으면 아마도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실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K 신당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내내 맞물리는 얘기인데, 지금 낙동강 이 전선 이거 싹 물갈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용한 위원장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낙동강 전선 이상 있다, 이런 조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래서는 아니 되고, 인용한 같이 가서는 아니 되고, 여기에서 장제원 의원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보도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 지역 그리고 PK 지역 낙동강 전선 요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민심의 흐름, 예, 그 지역에 있어서 요런 거를 여러분께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알렌서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는 3포인트가 빠져서 36이 됐고요. 그래서 저지난주는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도 1%가 올라서 60%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렌서치 측에서는 왜 이렇게 또 떨어졌느냐. 지난주에는 3-4% 딱 올랐는데, 그 이유는요,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이게요, 공매도 이제 전면 금지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된 6월까지. 이게 일종의 블랙홀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서울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TK 지역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TK 보수 심장에서 왜 떨어졌느냐. 이게 둘 다 그래서 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TK에서 떨어진 것은 지금 이준석이가 거의 재뿌리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영남 중진들 전부 험지로 오거나 수도권으로 오거나 아니면 불출마라, 요런 것들이 좀 네,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이 지가 이제 이 반윤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만나고 최근에 또 만나고, 그래서 이게 집토끼를 잡는데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대부분이 했지만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이 이 집토끼하고는 별로, 집토끼 측에는 별로 영향을 못 준 것으로 이제 보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왜냐,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도 떨어졌고요. 대개 이제 TK 지역에서 이제 좀 이렇게 리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TK가 빠졌잖아요. 예,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의 깽판 발언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면에서 이제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38%, 6% 정도가 져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똑같은데 국민의힘만 2%가 빠졌어요. 자, 특히 말이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0대, 30대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는데, 20대, 30대 지지율이 대폭 하락은 봐도 이것도 이준석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TK, 이 전반적으로 알렌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저런, 대통령의 지지율, 당의 지지율이 나쁘게 나온 거잖아요. 요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준석이가 이 흙탕물을 치고 다니는 이 파급의 영향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알레서치 여론조사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비명계들이요. 집단 행동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집단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요그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의원은요. 이원호 의원이 이제 MBC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학살 공천이 이제 하나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이원욱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명계들이 당내에 잔류하면서 싸우겠다. 왜냐면은요, 끝까지 당내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내부에서 집토끼도 이제 강집토끼가 있고 집토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집토끼가 일종의 이제 개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도층들이 있고 소극적,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층이 있고 그럴 텐데, 이게 적극적인 반명, 그리고 소극적인 반명, 중도,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당내에 잔류하면서 싸우겠다. 이게 이제 이상민, 그 다음에 조응천, 이원욱,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전선이에요. 김종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처음서부터 나는 나가겠다라고 지금 할 때는 뭐든지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살살 약한 것부터 센 주사를 맞아야지. 처음부터 센 주사 놓아버리면 그 환자한테 다음에 처방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뇨한 저이 혁신위원장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좋은데, 이게 너무 강한 카드 들어갔다가 초장에 내놓아 버리니까 당을 흔들어 가지고 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비명계들이 너무 센 카드를 갖다가 들이밀어버리면 그 다음에 들이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카드서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게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에 대한 가격을 가하는 순서가. 그래서 약펀치는 뭐냐? 나가지 않고 안에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명계들의 죄송합니다. 비명계들의 이제 특징이 남아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원우 의원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보면은, 지금 이 탈당과 그다음에 그이 신당 창당,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딱 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지금 이제 끝까지 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그리고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로 가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돼 있는데, 아니, 이미 사당화 돼 있는 거고요. 비명계 공천 학살하려고 지금 내세우는 그이 워딩이 뭡니까? 이 컨셉이 바로 시스템 공천이에요.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공천 룰을 정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 딱 룰을 다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에 룰을 박는 사람들이 누가 박아요? 촌부 친명계들이 주사 빵빵 놓고 있잖아요. 배를 누가 짭니까? 배 짜는 거를. 지금 친명계들이 짜잖아요. 그리고 친명계들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바로 개딸들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개딸과 친명. 아니, 총선 기획단이 뭐 하는 됩니까? 아니, 공천 룰 만드는 데잖아요.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조정식이 하고 있잖아요. 조정식이는 누구 맘대로 합니까? 이재명이 맘대로 하는 거죠. 이재명이는 누구한테 꼼짝 못 해요. 개딸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친명계가 비명계를 학살하지 않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공천을 했다. 요 말을 하려고 벌써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컨셉, 프레임을 딱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하나의 성벽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까보면 전부 비명 학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안 까졌으니까 지금 이제 이 비명계 이런 데서는요, 당에서 잔류하면서 싸우겠다는데, 요거는요, 하나의 이제 명분 축적. 그렇죠? 왜냐하면 뭐든지 분당을 하든지 뭐 탈당을 하든지 신당을 하든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대의 명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도층, 어차피 골수층은요, 우리 국민님들도 그렇고 강경 보수, 또이 강경 진보 좌파, 여기는 어차피 딱 판이 정해져 있어요. 안 흔들려. 가운데 층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가운데 층이 지금 제일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30, 한5%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30, 30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 35%에 속하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무당층이 한 25에서 30까지 되는 데가 있고, 중도층이 그 정도. 예, 중도 앤 무당이 30%가 넘어요. 크게 봐서 3, 3, 3으로 딱 나눠져, 3등분 나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등분을 나눈 한 중간층을 지금 이제 이 탈당파들도 끌어가야 되고, 이준소이도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분 경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로 탈당을 안 한다. 비명계 학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한다.
요런 거를 지금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데 이미 이거는 요것도 하나의 상수로 다 이제 끝나버렸다. 그래서 시간만 가면 이 비명개들도 결국은 튀쳐 나오는 토끼가 될 것이다. 집토끼가 아니고 이제 산토끼로 바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혼의 의원이 내놓고 있는 말을 보면은요,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머지않은 시간에 공동 행동할 수 있는 모임을 오픈시키고 싶은데 이 모임은 원칙과 상식이 되지 않을까. 원칙 상식이 사실은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상식이 통하는 정치, 원칙이 통하는 정치, 법치주의 원칙, 자유민주주의 원칙.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 공정과 정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적 용어가 이제는 갑질하는 거안 보겠다는 겁니다. 갑질. 당도, 이재명은 갑질이 뭡니까? 당을 사당화시키는 거잖아요. 비명계 학살하는 거, 이게 다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의 모임. 일종의 이제 모태가 되는 것이죠. 신당 창당. 예, 탈당해.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비명계들의 집단 반란, 집단 역습. 그래서 시사저널 같은 데서는요, 단체 역습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수박 5명도 벗는다. 요런 표제 하에, 이 집단 탈당,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민주당 얘기는 마치고, 지금부터는요, 우리 국민의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TK 민심에 관해서 주간조선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자, 주간조선의 이 취재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왜 주간조선에서 취재했겠어요? 영남 물갈이론, 그렇죠? 험지 출마론, 그 다음에 이제, 불출마론, 요런,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유행어가 돼버렸잖아요. 이완 위원장이 이거를 딱 깔아버렸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TK 민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간 조선을 보면 우선요 민심 순수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바뀌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현 초선이든 재선이든 중진이든 일단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왜냐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싹다 달라져 가지고 지역 발전위에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따왔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나는데 어차피 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예산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요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훅가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눈 뜨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TK 쪽에서는 중진이든 재선이든 초선이든 간에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진정으로, 지역을 진정으로 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예. 내가 의원을 하더라도 저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과시적으로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내가 따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쇼잉 하는 거다. 이게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보수든 간에 아니면 진짜 진보든 관계없이 제대로 진정성 있게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윤핵관이든 낙하산이든 간에 또 민주당이든 뭐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관계없고 그야말로 참신하게 일을 잘할수 있는 인물. 그러다 보면 대통령과 먼 인물들이 오히려 참신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의원들, 당사자들. 당사자들은 지금 대체적으로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예, 반발이 세다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TK 지역에서 주호영 의원. 나는 절대 안 가.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할 영광스러운 일은 다 했어. 그래서 뭔가 중대 결정을 할것 같이 보였는데, 최근에 지난 11월 9일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고 있느냐?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11월 9일 날 CBS, 이 김기환 논설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99% 나는 다시 사당구에 출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남권 물갈이, 중진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는 이거 다 결국은 이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오히려 말이죠. 영남 의원들은 뭐라고 지금 이완 위원장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느냐. 영남을 갖다가 잡아놓은 고기처럼 취급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상처만 주었다. 예. 그리고요, 심지어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비공개의총에서는요, 영남홀대 이거 사과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영남 물갈이론의 목적은 결국은 대통령 측근 낙하산으로 이 내리꽂으려고 한 자, 이 작전이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TK 민심이요. 지금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 이게 용산 전략공천이야.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니들 무조건 경선하라. 조금이라도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요렇게 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물갈이론 이런 걸 딱 하니까 이게 그래? 그럼 이게 인요한이가 혼자 하겠어? 전부 윤 대통령하고 다 그 조율하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용산 참모들 갖다 꽂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요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TK 민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참 이게 놀라운 건데요. 이 People Networks Research라고 하는 PNR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난 10월 30일하고 31일 이틀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상하게도 되게 높아요. 이준석 신당 지지하는 유권자가 30.1%, 국민 지지자가 29.8%, 민주당 지지자가 27.6%.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예. 요걸 보면은요. 요게 이제 보면은 비록 이제 가상 정당이 아직 뭐 이름 만들어진 실체도 그냥 이름도 아니고 그냥 뭐 이준석이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1위를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영남 불가리는 이건 좋아. 그런데 낙하산 보내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여론이 굉장히 그런 그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지금 영남 의원들은 일반 유권자들은 누구든 싹 받고 대신 참신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과 가까울 수 일은 더 안 해.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맨 먼저 유권자들한테 잘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걸 보면 구의원이 맨 먼저고 그 다음에 시의원 오고 맨 마지막에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죠. 국회의원이 맨 먼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 앞에 유권자가 주권 재민의 원칙 이게 얼마나 무서운 원칙이에요. 맨 먼저 가야 되는데 맨 나중에 가. 그러니까 TK 민심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지의 TK 민심의 분위기 흐름을 우선 딱 정리 한 부분 과연 친윤 핵심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이 TK, PK 지역 서울로 와라 출마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내리꽂는 참모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 변수는 현역 의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유권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싸워야 할 군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미의뢰 지금 현역 의원은 이제 김영식 초선 의원인데 구미의뢰 지금 누가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이 그 대통령 참모실에 이 비서관이 내려가려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서관은 이제 윤 대통령한테 이미 신임을 상당히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교통동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민심의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요. 이준석 신당 지금 TK에 지가 발을 붙일 수 있다. 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광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꿈은 크게 크십시오. 그러나 이거는 꿈은 자유죠. 꿈은. 그렇죠? 아니, 꿈이야. 지 마음대로 꾸는 거죠. 그러나 얼토당토 않는 꿈은 꾸지 말라.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지금 이준석은요. 신당도 만들지 않았는데 지가 영남권에서 30석을 만들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월간 조선 보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월간 조선에서 집중적으로 아주 분석을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보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40석 이거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우선요. 그 당시는요, 이 YS, 그러니까 이제 자민련 성공한 거를 이준석이가 최근에 예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웃긴다 이거죠. 자민련은 우선, 자민련 주최자가 누굽니까? 자민련 주최자가 JP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측근이 누굽니까? 박찬원 장관이잖아요. 자, 박찬원 실세이고 거물이에요. 예, 그 당시 물론 실세는 아니지만, 정치적 거물. 자민련의 JP, 어마어마한 인물. 그렇잖아요. 여기하고 이준석이하고, 이게, 아이고, 이거 유치원 학생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인물이 없어.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리더가 시원찮아. 시원찮은 정도가 게임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때 이제 YS가 어마어마하게 찍혔어요. YS가. 예, 완전히 불만이 TK 지역에서 YS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TK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TK에 대해서 YS에 대해서 TK가 표를 몰아줬는데 집권한 다음에는 완전히 안면 몰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시켜버리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민정계 입지가 싹 떨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TK 지역의 민심이 싸늘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JP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거물이지만 지역 기반이 확실해. 그죠? 그런데 이제 지역 기반이 확고하고 그 옆에 있는 인물들이 또 대단한 인물들인 거예요. 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있던 거물들. 박태준, 박준규, 박철원, 김복동, 김용환.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민련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민련은 그 당시에 TK 지역에서 32석 중에 10석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차지했고, 대구 경북 그 신한국당 직전 총선에서는 몇 석을 거뒀느냐? 22석에서 9석을 감소해서 13석밖에 못 얻었어요. 예, 13석. 그러니까 이제 신한국당이 망하고 자민련은 대거 선거를 하게 된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YS가 삼성차를 갖다가 TK에 하려다가 부산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련한테 또 표를 몰아준 겁니다. 예. 근데 이준석이는 지역 기반도 하나도 없지. 옆에 따라 붙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물들이 있어요. 거물들도 없지.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또 박근혜 성공할 때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차기 권력의 주인공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준석이가 차기 권력의 주인공이 차기 주자가 될수 있어요? 될수 있었지만 그게 무슨 영향가 있는 주자냐. 지금 여권 내에서의 차기 주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요런 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큰 차이. 그 당시에는요, YSN 반감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현직 대통령. 지금 TK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이 세요. 예, 왜냐? 윤 대통령이 지금 TK 지역을 지역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준석이의 이 TK 신당,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과대망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낙동강 하류작전, 이거 싹 물갈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인용한 위원장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게 자료화면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의가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선 국회의원들을 보면은요. 윤영석 양산갑. 그러죠? 김해 갑에 민홍철. 김해 을에는 김종효 여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부산, 북강, 서울엔 김도우. 그 다음에, 조경태, 사을. 사갑에는 민주당 최인호. 그러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장제원이 사상. 그 다음에 전재수가 북강, 서갑. 그 다음에 김동완이가 양산을.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이 쪼그라든 게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낙동강 전선 지역에 누가 있느냐? 김해 봉하마을 있고 양산에 양산 사저가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아.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요한 위원장 얘기한 대로 무조건 니들 좀 많이 해 먹었으니까 물갈이해. 요거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라도 더 시켜야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갈이를 싹 해버려? 그럼 도대체 민주당하고 이게 더군다나 양산 사저가 있고 김해 봉하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을 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낙동강 하류전선 이거 싹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 카드 이거는 잘못됐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기서 리딩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것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장제원 의원이 그 리딩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윤, 비윤 이런 데서 한게 아니라 지금 22대 이제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가 낙동강 전선인데 이 낙동강 전선 이대로 두면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날씨도 굉장히 차갑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안에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일요일 날 지금 이제 오후부터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오전은 아무래도 좀 일요일날 오전은 좀 소강이고, 자, 그래서 제가 좋은 뉴스를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요. 저이 뉴스 아주 집중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